안녕하세요, 허팝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허팝이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? 오 뭐야 이거 왜 이래. 자 여기 갖고 오 저기 있다. 오 와 진짜 유튜브에서만 보던 걸 여기서 보네. 근데 저희 가면은 정말 이상한 것들, 이상한 건 아니고 좀 귀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악어도 있고 곤충도 있고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. 약간 무서운데 여기 막 거미부터 시작해서 지네 이런 거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. 안녕. 브로님. 네. 여기서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. 여기 오늘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을까요? 아 예, 제가 가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만,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? 타란툴라입니다. 사람 물지 않아요? 아 예, 손 넣으면 물어요. 이 친구들은 보통 관상용으로 길러가지고 만지지는 않아요. 여기 엄청 많죠? 독은 없어요? 독은 있어요. 타란툴라들은 독이 뺄 수가 없습니다. 열리는 건데 저도 솔직히 조금 걔네들은 길들일 수가 없어서 무서워요. 오! 거미한테 갔어! 와! 완전 빨라! 여기 카멜레온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한번 찾아보실래요? 아, 카멜레온 자체 좀 일관이요. 여기 있네요. 아, 너무 신나? 네. 진짜 작다. 얘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우와. 낮게 되면 거의 한 40cm? 아마 촉감 처음 느껴보시는 신기한 촉감일 거예요. 약간 그 문어 빨판 있잖아요. 그게 날 이렇게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. 약간 발톱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발톱 있어요. 우와. 얘네들이 화나면은 초록 색깔인데 완전 갈 색깔로 변하기도 해요. 가격은 12만 원이래요. 제일 큰 거는 이쪽에 있어요. 근데 좀 싸나워요. 와 근데 엄청 힘이 세 보여. 네 지금 이거 지금 탈피하는 거고. 우와 이게 껍질이에요? 네. 우와 만져봐도 돼요? 그냥 비닐인데요 진짜? 마우스패드 이런 거 만지는 느낌이에요. 얘는 자연에서 과일이랑 풍선을 주로 사냥해서 먹고 조그만 쥐 있죠? 그것도 많이 먹여요. 얘네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쭉 탈피하면 사람 때 벗기듯이 이렇게 탈피하는 거예요. 거의 좀 온순해졌네. 맞아봐도 돼요? 네, 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찍어보입니다. 설마 다 큰 거예요? 아니요, 이 친구는 아니죠. 아직 애기예요. 들어가서 자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이빨자국이거든요. 아. 얘는 앞에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배어 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펴요. 완전 귀여워. 뭐요? 뱀이에요. 무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이 친구 스네요 되게. 얘는 스노우콘 스네이크라고 해서 눈이 빨갛죠. 우와. 독이 없어요. 그래서 만지거나 해도 순해가지고 오지도 않고 대한형 대중의 최고죠. 만져봐도 돼요? 네 만져요. 아 물릴 것 같은데? 머리는 만지지 마세요. 아 먼저 한번 해보세요. 아 여기 몸통을 이런 식으로 만지시면 되는데 머리 휙휙 돌리잖아요. 네. 그때는 조금 싫다는 뜻이긴 한데 살짝 만져요. 나 무서운데? 허벅지 만지려니까 돌렸어. 다른 애로. 저는 이게 너무 반응이 재밌어요. 이게 여기에 엄청 큰 육지거북이 있습니다. 와 만져봐도 돼요? 네네. 4살에서 7살 됐을 거예요. 와 자고 있어. 미안 내가 이거 잘 보면은 약간 뭐 공룡의 다리 같지 않아요? 이거만 봤을 때는 맞아요. 되게 비주얼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아 이거 다 발톱이에요? 뭐 있어요? 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와 신기하다. 이쪽에는 비어디 드래곤이라 해가지고 호주에서 온 애들이거든요. 하얀 애도 있고요. 만져봐도 돼요? 어떻게 만지지? 조금 색깔질이요. 우와 가만히 잘했다. 여기는 이제 붉은 친구. 엄청 뚱뚱한데요 지금? 네 얘는 암컷인데 배에 알이 많아서. 아 알을 낳는 거예요? 네 그리고 밥도 엄청 먹어요 얘가. 아니요. 우와 뭔가 강아지 손에 올려놓은 느낌이에요. 약간 그렇죠. 강아지 배랑 비슷해요. 귀예요? 네 이게 귀 있고 이제 안쪽에 고막이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청각이 있습니다. 뿅뿅.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햄스터입니다. 페디그리 햄스터라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요 가장 털도 길게 자라는 종의 하나예요. 아 귀엽다. 몇 살이에요? 2살 정도 됐어요. 진짜요? 근데 이제 햄스터는 수명이 길지 않아서 2살이면 많이 늙은 끝인 후에 이제 환갑잔치 할 때 주려고. 우와! 우와 완전 귀여워. 이거는 악어인가요? 네 악어입니다. 우와 잘 가꾸고 있어요. 우와 주워 코파이만이라는 친구인데요. 원래는 개인 소유가 안 돼요. 아 근데 얼떨결에 분양하시는 분이 있어서 업적으로 지금 데려온 친구거든요. 제가 한번 살짝 꺼내볼까요? 무는 거 아니에요? 아 물어요. 아직 악인데도 아직 물어요? 네, 물어요. 도망가는데 뭐. 이 벌렸어. 우와. 만져봐도 돼요? 이렇게 해서 뭐 무는 거 아니에요? 머리는 절대 안 돼요. 개나 이런 데 맞아요. 이야. 얘가 나중에 바뀌면
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짜게 하는 사고예요. 아, 저. 아, 먼저 쉬고 가세요. 가까워지 말고. 가까워지 말고. 오, 단단하다. 이게 뭔가 말캉말캉한 것 같으면서 딱딱해요. 우와. 엄마 찾는 사람들이요. 오, 소리인데, 오, 오, 오. 와, 지금 편견을 해줘야지 네. 가중되면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몇 개월 지금 했어요?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? 아 진짜요? 네. 성장속도가 엄청 빠른 편은 아니에요. 소비 잘하는 약간 10년 정도 필요합니다. 오 진짜요? 오 눈 보세요. 오 오 오 물렸어. 안녕. 오 와 와 와 와 오 진짜 물렸어. 작은 고추가 됐다. 와 자 살아생전 악어를 내가 악어를 잡았다. 잡은 게 아니고 잠시 잡고 있는 거지. 아 신기하다. 근데 엄청 가벼운데 엄청 빠르네요 얘가. 자 그럼 가서 잘 쉬어. 그렇지. 오, 오, 오. 야 뭐예요 이거 낙엽이에요? 카피토아 개구리라고 해서 낙엽이랑 비슷하게 생겼죠. 짝짓기를 하면 등에다가 알을 붙여서 등쪽에 이제 알이 파고들어가서 거기서 올챙이가 태어나고 개구리가 된 다음에 개구리를 출산하는. 아 진짜요? 되게 똑똑한 개구리입니다. 안녕 안녕. 오 움직인다. 우와 낙엽이 되게 많은 곳에 서식을 해서 약간 펌이랑 모래랑 많은 곳에 서식을 해서 숨을 때 땅도 파고들어가요. 신기하다. 또 좀 신기한 거 없어요? 약간 허팝님이 네. 좋아할 법한 허팝 개구리? 아 그 항소 개구리? 항소개구리 같죠? 맞아요. 항소개구리 중에서도 이제 수개구리라 해서 네, 등에 잘 보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닌데 튀어나와 있죠. 곤충이나 생물 같은 거 이제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독이 있다잖아요. 얘는 독 없어요? 아, 네. 여기 이건 독이 없고 맞아요? 여기도 초록색도 있고 만져봐도 돼요? 네, 여기 등은 이렇게 만지면 돼요. 공기를 넣어서 되게 빵빵하게 하거든요. 오, 뭐 물렁물렁해. 물풍선 거의 좀 바람 빠졌을 때 노란색 만져볼래요. 노란색. 오오 갑자기 바람 넣었어. 우와 폭포 오르고 있어요. 오 이거 화나면은 네. 꽹꽹 소리 내요. 신기하다. 오 야 와 신기하다. 밑에는 약간 물고기 같아요. 오 소리 내요. 야 신기하다. 우와 약간 색깔이 물감칠을 놓은 것 같아요. 오 뭐야 뭐야 박쥐인 줄 알았어. 얘네가 벽에 잘 붙어 있어요. 우와 이거 몰랐어. 있는지 몰라서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다 있었어. 우와 신기해 신기해. 신기하고 이제 뱀 먹고 거북이. 우와 이게 약간 뱀이랑 거북이 합체해 놓은 것 같아요. 네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 네. 보실 수 있는 종인데요. 파커 뱀목거북이라 해가지고 뱀목거북이 중에서도 작은 쪽에 속하는 친구고요. 목을 사냥할 때 이렇게 네. 접고 있다가 먹이가 있으면 뱀처럼 확 해가지고 사냥을 해요. 파커 뱀목거북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? 한번 찾아보세요. 오오 우와 가젠가? 이쁘다. 색깔 엄청 이쁜 것 같아요. 뭐예요, 이거? 이거 바지락. 얘가 먹는 거니? 이게 바지락 속살이에요. 사실 바지락 그냥 그대로 줘도 자기가 깨먹거든요. 빠밤빠밤빠밤. 오. 멘티스 시림프를. 우와. 오. 가운데 있는 다리들이 동시에 따다닥 움직이네요. 우와. 되게 신기하죠? 신기하다. 약간 만화 속 전투 씬을 보는 것 같아요. 보셨어요? 한 방 치는 거? 그게 이 친구가 이제 권투글러브처럼 앞에 이제 망치 같은 게 이제 속이 있거든요. 그걸로 가리비나 바지락 같은 걸 빵 치면은 깨트려서 먹는. 그거 깨져요, 근데? 네, 진짜 한 방에 깨져요. 저희가 딱밤 때리는 거 있죠? 그거보다 한 10배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사람 손 네. 이렇게 맞으면 막 골절도 일어나고 와 진짜요? 할 정도로 가끔씩 진짜 자기 사육장 유리를 네. 쳐서 깨서 피해를 본 사육사분들도 깨 있어요. 아 진짜 이 유리를 깨요? 진짜 깨요. 와 야 진짜 장난 아닌가 보다. 와 이거 전갈이에요? 이 독 있어요? 네 이 친구는 독등급이 한 3에서 4등급 정도 세진 않은데 어쨌든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친구. 얘는 작은 거고요. 진짜 큰 친구가 있어요. 전갈이에요? 도망간 거 아니에요? 됐다. 우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. 그 손이야. 어떡해. 우와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꼬리 올라갔어. 영화 보면 우와. 막 큰 전갈 나오잖아요. 네. 그게 이 친구예요. 아 꼬리를 딱 잡으면 이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약간, 가만히 있네요. 네 약간 제압 비슷해요. 아니 근데 이것보다 옆에 아 얘요?
와. 얘네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독이 엄청 세요. 어 독도 있어. 어, 어 하지마. 어 무서워. 와. 완전 무서워. 와. 얘 막 물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죠? 네 나오지 못해요. 아 자, 아 다행이다. 와. 와. 큰 먹이면은 네. 뒤에 다리까지 다 써서 다 감싸 안아서 사냥을 하거든요. 아. 근데 지금 작은 먹이여서 네. 간단하게 제압을 했는데, 자기보다 큰 먹이를 사냥하기도 해요. 오. 만질 수 없죠, 얘는. 큰일 나죠. 아니, 지네 군대에서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. 아, 진짜요? 발에 물렸는데 딱 구멍이 딱딱 나와요. 그래가지고. 와, 그거 진짜 아플 텐데. 네, 와, 생각도 없어요. 와. 어, 저 거미 아니에요, 저거? 네, 타란툴라. 우와,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우와. 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타란툴라입니다. 와, 오, 무섭다. 여기는 제가 이제 취미 생활로 키우고 있는 친구. 취미로 거미.